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낱마에서 나온 연어 콜라겐 버블 앰플 토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부 보습이 되는 토너이다 보니까 연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름에 걸맞게 토너가 버블 타입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꼭 사용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소개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제품을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은 연어 색깔로 정말 좀제 취향?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앰플 토너를 한번 오픈을 해보면, 짜잔! 굉장히 대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연어 콜라겐 버블 앰플 토너.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블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펌핑을 했었을 때 버블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제품을 바르기 전에 보통 토너라고 하면 닦는 토너 요즘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흡수시키는 토너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세요? 흡수시키는 토너로 피부에 보습 효과도 주고 탄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영양 공급까지 준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르는 토너 앰플 크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토너인데 왜 버블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촘촘한 버블 입자들이 얼굴에 딱 발랐었을 때 그게 퐁퐁퐁퐁퐁 터지면서 피부 속까지 깊고 빠르게 보습감을 채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버블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제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겉표면에 있다가 날아가기 일쑤인데, 이렇게 버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일부러 버블로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토너 하나만 잘 써도 열 화장품 안 부럽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유가 연어 DNA 핵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생기 부여에 도움을 주고요. 저자극 약산성 토너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기도 하고, 멀티 버블 텍스처라고 해서 마일드하고 풍부한 거품이 일어나는 게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발라보면서 제품이 얼마만큼 거품이 많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흡수를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고 왔으니까 완벽하게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데일리로 사용할 때는 제품을 이렇게 얼굴에 버블을 바로 얹어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머리끈이 뒤로 넘어갔네. 건조한 날에는 보통 두세 번 정도 토너를 얹어서 레이어링 하듯이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또 이게 토너이지만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너들과 다르게 약간 에센스? 세럼 바르는 느낌? 그리고 얘도 닦토를 할수 있거든요. 화장솜에다가 펌프를 덜어가지고 결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을 닦아주시면 닦토 사용법도 가능하고, 제가 아까 짜듯이 풍성하게 버블을 만들어준 뒤에 얼굴에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면은 버블팩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너무 건조했다, 혹은 얼굴 좀 메말라가는 것 같다, 원래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좀 내가 토너 바르는 시간에 이거를 가득 이렇게 짜서 얼굴에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거품팩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해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사용을 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향기가 엄청 좋고요. 발랐었을 때 끈적임이 없어요. 근데 촉촉하고, 토너를 발랐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얇고 가벼운 세럼을 바른 느낌인데, 이렇게 얼굴 만지면은 내가 딱 여기에 뭔가를 바른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피부가 촉촉했던 느낌, 그런 피부 느낌 나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바르기 전과 바른 후의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광이 나는 부분도 다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든지 나는 좀 건조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